스롱피아비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진짜 연습벌레거든요. 예전서부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뱅크샷을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역시 뱅크샷을 갑니다. 그러네요. 247의 초구 배치 첫 번째 공격은 스롱피아비 선수의 뱅크샷. 뱅크샷 출발했습니다. 아, 좋네요. 두툼하게 맞고 들어가네요. 네. 성공합니다. 역시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선수죠. 아마 이 초구 배치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텐데 스롱피아비 선수가 많이 연습을 하면서 자신 있게 초구 공격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배치도 뱅크샷이 너무 좋게 서 있죠. 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칠지를 결정하고 들어가는 게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연속 뱅크샷 시도입니다. 자, 두 공이 거의 붙어있는 상황에서 아, 좋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는 스롱피아비. 아, 피아비 선수의 공이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는데요. 네. 끝까지 자세를 유지했었던 스롱피아비 선수의 뱅크샷. 자, 득점 이후에도 되돌아오기가 각도가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옆돌리기를 길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되돌아오기가 일반적일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서 깔끔하게 득점 성공합니다. 네. 편안하게 첫 번째 공격부터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되돌아오기 득점 이후에 배치가 옆돌리기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옆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란 공을 옆돌리기를 했을 때 키스의 행방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행방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제일 안 좋은 키스 방향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하지만 첫 공격에서 백샷 두 개 포함해서 5득점을 기록하게 되는 스롱피아비. 네. 자, 김수현 선수는 부담감이 상당히 클 거예요. 상대방이 워낙에 알려진 스롱피아비 선수인 것도 선수인 거지만 일단 5득점이 너무 깔끔했거든요. 긴장하지 말고 본인의 것을 차분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현 선수 아, 첫 번째 공격인데요. 지금 좀 긴장이 돼 보이는 게 본인도 조금 민망해하거든요. 민망해하지 않고 자, 득점이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갔어요. 맞았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네. 기분 좋게 출발하는군요. 네. 지금 치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조금 많이 민망해하고 있었는데 민망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망해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 배치가 들어간 행운의 득점에서 여기서 득점을 많이 이어내야 됩니다. 공이 약간 옆으로 가다가 자석처럼 붙었어요. 네. 풀어준 되면서 5번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 득점된 이후에 공 배치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좋지만은 않지만 세워치기가 가능은 하거든요. 큐거리 상황으로 봤을 땐 흰 공을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익스텐션을 사용할 거면 빨리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자세가 나올까요? 네, 자세는 나옵니다 지금. 오, 잘 쳤네요. 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원래 포켓볼을 조금 쳤던 선수인가요? 일단은 자세가 약간 포켓볼 같은 느낌이 좀 나왔었거든요. 턱 밑에 큐가 있는 것도 그렇고. 백스트로크를 생각보다 되게 크게 빼면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 자세에서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백스트로크 큰 경우에서는 저렇게 자세가 어려울 때 흔들릴 경우가 많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돌리기로 갑니다. 김수현. 아, 지금은 좀 민망하네요. 아깝습니다. 네. 럭키샷 이후에 그 다음 공격이 상당히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네. 연속 득점 점수는 5대2.
지금은 조금 아쉬울만 할 것 같아요. 지금 임팩이 좀 강했거든요. 분리각이 좀 크게 형성됐고, 자 피아비 선수는 여기에서 득점을 뽑아내는 와중에 원뱅크와 비껴치기 더블 쿠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원뱅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뱅크샷으로 성공했습니다. 벌써 뱅크샷 3개를 성공하고 있어요. 7점 가운데 6점이 뱅크샷. PBA와 LPBA에서의 선수들 뱅크샷 비중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요. 연습을 참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섬세한 두께의 대회전을 쳐야 되는데요. 부담스러운 두께입니다. 아, 좋네요. 납돌리기 대회전. 자, 사이 공간만 아니면 되죠. 아, 그 사이 공간으로. 아. 네, 들어왔어요. 피아비 선수 무릎을 살짝 구부려보면서 몸까지 써봅니다. 앞돌리기 대회전. 네. 그 사이로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리버스 핸드가 살짝 걸려줬죠. 그렇죠. 네. 역회전이 걸리면서 성공. 공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치죠. 지금만큼 리버스 핸드가 걸린 것도 아 이것도 좋고요. 네. 스트롱 느낌이 끝까지 전달이 되고 속도감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리버스 핸드가 걸리는 거거든요. 피아비 선수의 스트롱 느낌이 워낙 전달을 잘 시켜주는 느낌이어서 득점도 득점이지만 좀 시원시원합니다. 시즌 두 번째 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정상권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스트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내려갔고요. 예전에 동호인대에서 저도 동호인 시절 때 피아비 선수하고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시합을 두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피아비 선수가 얼마나 그 당구에 열심이었냐면 길이 안 보이면 엎드리질 않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시간 초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길이 안 보이면 엎드리지 않고 끝까지 그 공을 득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같이 시합을 하는 입장에서도요. 지금은 안 되겠네요. 아, 지금 이제 초제한이 있으니까 안 되죠. 네. 자, 지금 교체를 대회전을 돌리려고 하는데 일단 가까운 걸 생각을 해야. 그렇죠. 강한 타격으로 공격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살짝 파울이 났어요. 일단 지금 얼굴이 조금 붉게 올라온 느낌인데 1적과 너무 가까이 있었거든요. 스트로크 깊게 넣기에는. 뒤돌리기 코너 쪽. 네. 성공. 반면에 스트롱 피아비 선수는 안정감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표정서부터가 집중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 벌써 세 포인트인가요? 네. 10점. 3이닝 만에 10점을 기록하고 있는 스트롱 피아비. 자,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만들어냈을 때 자연스럽게 적입니다. 빨간 공의 위치가 얇은 두께에서 살짝만 회전만 살려주면 돼요. 너무 바짝 돌면서 갑니다. 아, 안 들어가네요. 이 공이 안 맞을 수도 있군요. 야, 잘 쳤습니다만 운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아, 진짜 이거는 운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속도로 저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테이블이 새 테이블이라는 영향도 꽤 크겠죠. 회전력이 많이 받아주거든요. 야, 안 맞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참 잘 쳤는데요. 10점이 올라가 있는 스트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김수현 선수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주면 됩니다. 자, 원뱅크가 충분히 가능해요. 아, 지금은 공이 먼저 멎지 못했습니다. 원뱅크 샷을 시도했었던 김수현 선수입니다.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죠. 네? 네. 몸도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 세트 포인트. 자,
지금 배치를 빨간 공을 이용해서 앞돌리기를 쳐도 상관은 없는데 옆돌리기를요. 노란 공을 이용했을 때는 키스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야 됩니다. 자, 여기서 키스가 한번 있어요. 그렇죠. 빨간 공과 부딪히는 일목적구였습니다. 키스가 네. 나오면서 마무리하지 못하는 스롱피아비. 뒤쪽 공간으로 키스를 내린 다음에 한 번 더 올려 보내고 내공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피아비 선수 그걸 노렸을 것 같고요. 앞쪽에서 키스를 왔다 갔다 하기에는 각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10대 2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김수현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김수현 선수 이번에 찬스가 한번 왔거든요. 뒤돌려치기 길게가 충분합니다. 어, 지금 되돌아오기인가요? 아, 이번엔 큐미스가 나왔네요. 아, 지금은 뒤돌려치기 길게를 생각을 안 하고 되돌아오기를 친 것 같아요. 되돌아오기도 충분히 있는 길입니다. 네? 어, 김수현 선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어, 충분히 있는 길이었지만 지금 큐미스가 아, 좀 많이 긴장이 돼 보이네요. 이 긴장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득점이 제일 좋습니다. 아, 득점 나오면? 네, 득점이 제일 좋습니다. 네, 이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세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정확한 득점. 간단하게 마무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아무래도 김수현 선수는 지금 방송 경기도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상대방이 피아비 선수이다 보니까 되게 긴장을 하고 있고 피아비 선수는 또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자기의 긴장감과 몰입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롱파이비 선수는 본인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펼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스롱피아비 1세트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